예피소드. 이렇게 카메라가 훅 들어온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든웨이브 콘서트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 컴백쇼 촬영했던 곳이랑 또 같은 곳이어서 되게 이거 반갑네요. 뭔가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오늘 반가운 얼굴들도 엄청 많이 봐요. 굉장히 해피한 날. 아, 이거를 헤어밴드랑 마이크가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저는 일찍 와서 밥 먹고 헤매 받고 헤매를 받아야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인이어 컬러 그린 이제 리허설을 하고 산옥을 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현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골든 웨이브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하러 왔고요. 굉장히 하얗고 파랗고 시원한 느낌으로다가 오늘 레드업 무대와 더블즈 무대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레드업을 무대를 쓰고 했던 적이 있나요 제가? 아마 제 기억이 잘못된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 좀 섹시한 레드업보다는 참 약간 레드업 무대와 더블즈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은 사전 녹화 진행이어가지고 네, 이따가는 또 다른 무대도 오늘 무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무대들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의 헤어스타일과 의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 문이야, 네가 제가 데리고 갔잖아. 네가 갔잖아. 형, 뒤에 과자 있거든. 조심해. 고마워. 다리로 차다가 과자 부서지. 이거 과자 다 떨어지니까. 고마워, 우진아. 뭔데 둘이 오늘? 오늘도 평화로운 예비랜드. 아니 제가 아까 전에 제가 굉장히 뽀송뽀송한 상태로 사전 녹화랑 리허설을 하러 갔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했어 춤추는 걸.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모자도 지금 썼다가 벗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눌렸고. 아무튼 네, 머리 많이 아니지만 애미녀들은 저의 이런 모습까지 사랑해 줄 걸 알기 때문에 고마워. 와, 짜증이 왜 나냐. 안녕 에비뉴. 미혼노의 환노 에비뉴 노미나산. 이거는 이제 나도 외우게. 이건 외워야지. 내가 많이 일본 안 팬 여러분이니까. 미혼노 환노 미나산. 시작돼 동의해. 일본어 교실 빠밤. 니혼노 다가치마쇼. 아 이사시부리다요. 어 이사시부리다요. 와 보고와 동현 데스. 나이스 미치유. 요로시쿠네가이시마스. 네, 방금 네, 방금 공유형이 저한테 일본어하고 제가 바로 딱 이어서 약간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요로시쿠네가이시마스. 제가요 말은 못해서 듣는 거 좀 해요. 영어도 좀 듣고 일본어도 좀 듣고. 이마 고지 로픈나노니사 뭔가 지기노 스테이지마데 노코타 시간와 동현사 끼이테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같아. 아니지 너도 이렇게 오잖아. 형이 다섯 번 오면 난 두 번 오잖아. 키테 크레요, 키테 크레요. 그걸 일본어로 이제 바꿔볼까? 형이 바꿔줘. 뭐라고 했는데? 나는 올해가 쉬고 싶어요. 안돼 안돼. 나를 왔다. 아, 빨리 동시통역해. 복구와 빨리 동시통역해. 나를 복구 가만히. 싫어 안 할래. 냅두세요. 냅두세요. 저를 쉬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가와이나 하지마요. 동영상 자 한번. 아니 오늘 그 사전 녹화랑 이어서랑 같은데 애들한테 얘기 좀 해줘.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둘이 今日朝から撮影したけどさ舞台が
저도 지나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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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혼돈이 뭔가 다이엔 아 다이엔다나 때문에 그래. 근데 아 에비누노 미나상가 아시테 코레루까나 때문에 모토 간바리마시타. 그래. 요코 데타까나. 와칸나이케도. 와카리마센. 아니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요 활동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현금을 좀 들고 다니다가 딱 현금이 다 떨어졌는데 오늘 카드가 왔어요. 그래서 경현 씨한테 맡겨달라고 했어요. 너무 대화이 아닙니까? 그럼 지갑 잃어버렸어를 일본어로 바꿔보자. 사유 지갑을 잃어버렸어. 왔스레차이마시타. 시작. 여러분 빨리 박수 쳐주세요. 잘한다고. 세, 아. 이거 일본어 너무 잘해요. 세노 너무 잘해요. 사유오 사유오 사유오. 아, 빨리 일본어 해봐봐. 사유오 나를 내버려 두세요. 싫어요. 사유오 나를 사유오 쉬게 해주세요. 사유오 사유오 왔스레차이마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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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스레차이마시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왔스레차이마시타요. 근데 좀 속상해요. 그러면 그 제 쌍둥이가 그러니까요 선물해준 건데 선물해준 지갑인데 그럼 제가 선물해줄게요 지갑. 괜찮아요. 왜요? 있어요 지갑. 어 지갑 선물해줄게요. 괜찮아요. 왜요? 지갑 선물해줄게요. 괜찮다니까요. 지갑 선물해주고 싶어요. 괜찮아요. 프레젠트 시타요 오마이니. 우진아 우진아. 여보세요? 어 전화 안 받은 거 알아. 내가 사줄게. 너무 사랑받는데 왜 이렇게 속상하지? 아무튼 TMI였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 지갑을 아 지갑이 오늘 그 카드를 받아서 너무 기뻐요. 왜냐면 뭐 요즘 돈 쓸 일이 없긴 한데 지갑이 있어야 든든하잖아요. 근데 항상 지갑에 민증 하나만 딱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게 뭔가 불안하고 허전했는데 다시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TMI 끝. 어 소개할게. 내가 새로 산 네, 근육. 딱따구리야? 근육. 딱따구리 아니야? 네, 근육 마사지기야. 많이 너무 과자 먹어. 아파. 아, 제발. 자, 먹어. 아니야, 과자 먹어.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먹여주고 싶은 거. 아! 먹어. 아, 제발. AB6는, AB6는 심의에 규정합니다. 아! 찍찍찍! 삐용, 삐용. 더 우리 이제 근데 다들 비 맞았어? 왜 이렇게 몸 기타고든지 젖어 있어? 너둔데? 그러게. 우리 아야 일어서 언제 가지? 10분 뒤에 간대요. 그러면 다시 갈아입으세요. 아 에비뉴 맞아. 저 여기 아야 했어요. 에비뉴 저 여기 아야 했어요. 동현이를 갑자기 신이 나가지고 동현이를 업었어요. 이렇게 업자마자 바로 1초 만에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팡! 이렇게 꿇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쳤어요. 여기가 지금 아야 해가지고 너무 아파요. 장난 아니다. 진짜 예쁘게 나온다. 오케이. 카메라가 좋네. 그쵸? 비싼 카메라예요. 떨어뜨리면 안 되네. 오늘 컨디션이 100%로 좋지 않아서 아 너무 속상해.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프면 안 되지. 오늘 컨디션이 100%로 좋지 않아서 누구야? 아까 리허설 컨디션이 100%로 좋지 않아가지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팬들이랑 또 만날 수 있는 좋은 컨텐츠여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출연자분들과 촛불 하나 부르고 오려고 하는데 촛불 하나의 포인트는 말하듯이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걸 그럴 때마다 난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가
빠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만일에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 내일도 내 뭐지?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있을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니는 해냈어 그건 바로 나의 어릴 적 얘기였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좀 이상하게 나온다. 근데 원래 폰이 이상하다고 아니야, 아니야, 찍어도 아니야. 그래? 너 나 찍어봐. 그래? 얼굴만 이렇게 찍는 거 아니잖아 원래. 아니야, 상체에 나 상반신 찍어줘. 형 상반신이 이상해 지금. 아니, 여기까지 찍어줘. 아니 그렇게 각이 안 나오는데? 아니 그냥 너가 뒤로 가면 되잖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상해. 왜? 이렇게 찍어.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네가 한번 찍어봐봐. 그러니까. 제가 찍은 거 맞다고. 이제 손 내려봐. 잠시만 카메라 봐봐 뭔가 손으로 그냥 해봐 카메라 봐 눈빛만 와 미쳤다 맞아 미쳤지 내가 후지방 구석에서 헤어 보내줄게 기다려봐 아 이거 진짜 미쳤다 아 미쳤다 잘 나왔죠? 네? 어때요? 잘 나왔죠? 잘 나왔지 않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는 거 이게 인스타 감성 보내줄게 아니 내가 올려줄게 그냥 요일 때 밥 먹었는데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올려 아, 또 우진이가 보고 있으니까 되게 긴장이 돼버리네 지금 있어 썼어야 돼 이 힘들겠지만 안 될 거지 와 여러분 여기 신기한 선풍기가 있어요 말투 뭐야?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누르면 돌아가는 건데 여기는 키잖아요 불빛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신기한 거 전 이런 거 처음 봐요 여기 위에 누르면은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게 진짜 엣지가 있다 딱 손잡이 싹 딱 껴주는 거 매진 임박 39,500원 여러분 지금 구입하세요 당신의 거리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아니 저 뭐야? 어머 뭐야? 저기 쌍이 네, 여러분 제가 지금 골든웨이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는 음방에서도 몇 번 눈썹에 이쪽에 피어싱처럼 스티커를 붙였었는데 이번에도 골든웨이브에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좀 붙여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세 보이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예쁘게 붙여봤습니다. 제가 지금 밥을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지금 이상해요. 하네스도 엄청 날 쪼고 있고 이게 별 모양이에요, 여러분. 별 모양이 지금 저를 이렇게 별 모양 이대로 저를 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제가 이게 체인에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게 딱 차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했는데 여기가 버벅 터졌어요. 여기가 아니 여기였나? 여기에 좀 빵하게 터져가지고 이거 본드로 붙인 겁니다. 대박이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쌍풍기. 하이마트로 오세요. 이제 무대가 10분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지금 엄청 열심히 준비 중. 준비 중. 다시 컨디션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이 너무 안 없어요. 또 무대 시작하면 힘이 나겠죠? 확실히 에비뉴가 없으니까 원래 행사 때마다 에비뉴가 있는데 에비뉴가 없으니까 힘이 안 나요. 올 여름 시원하게 타파 하세요. 저 정도 됐단 말이에요. 저 이제 처음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전웅인데요. 어떻게 활동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지금 이 별 이게 나를 올가매고 있어가지고 정말 기분이 이상해요. 딥인사이드 때 이거를 쓰는데 이거를 어디 숨겨야 될까요, 여러분? 기호 1번 여기, 기호 2번 여기. 어디가 나아요? 2번. 마음이 커졌네. 겁내 왜 잘 나왔다. 바로 무대 아니잖아. 그죠? 예. 네, 여러분 저희는 골든웨이브를 무대를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요. 저희는 지금 골든웨이브 이렇게 끝나고 내려왔는데요. 제가 하네스가 이렇게 막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뜯었어요. 아니 뒤에 이렇게 허리를 잡는 게 있었는데 허리 잡는 부분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무대가 뭔가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아쉬운 무대이지 않나. 근데 다행히도 정말 조금 섹시하다, 웅이에게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봤다라고 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에비뉴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쉬고 있고 이따가 전출을 또 올라가야 되는데 전출에서는 저희가 또 G.O.D 선배님의 촛불 하나라는 곡을 해요. 그것같이 멋있게 맞춰서 내려오겠습니다. 화이팅! 우와! 우와! 이게 짝짝짝짝짝짝 들어가네. 잘 따라오네. 제니에 좀 잘한다. 아 실수. 아 잘한다 진짜. 지금 우진이가 제 걸 한판 해줬는데 2등 안 애가 2등 안 애도 엄청 잘하거든. 근데 2등 안 애가 방금 채팅으로 1등 잘하네 이랬어. 여기서 하면 내가 다 이기지. 아 귀여워. 이거 다리 일자 이렇게 다리 이렇게.
God, is this true? Yeah, is it true? Yes. 오키도키요. 네, 저희 골든웨이브 오늘 온라인 콘서트가 끝이 났습니다. 와, 정말로? Yes. 오키도키요.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골든웨이브를 진행을 못하게 될 줄 알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온라인으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느낀 게 하나 또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저희가 저희 예전 노래부터 꾸르륵 해봤잖아요. 아, 우리 콘서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 아주 하루빨리 우리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 에비뉴분들과 대면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Dreams come true. Yeah, dreams come true. 오케이, 오늘도 너무 즐거운 하루였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Golden, we're gonna be a golden age.